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맞는 죽음을 뜻하는 고독사.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 이 고독사를 고립사로 재정의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.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같으나 이 가족이 시신을 찾지 않는 무형고사에 대한 통계는 고독사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. 축소된 통계로 이뤄진 고독사 예방에 관한 대책들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? 이 세상과의 단절, 고립된 죽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